다리가 아파서 어떻게 잡고. 귀엽지? 내 강아지 너무 귀엽지? 테리가 지금 너무 안 좋다. 테리 다리가 너무 안 좋아 지금. 테리 엄마 봐. 가만 놔야겠어. 아, 테리 잠시만. 테리 잠시만. 기다려. 기다려. 네, 없으려. 귀여운 거야. 온몸이 바닥에 붙었어. 눈알이 굴러가는 게 보여? 핑크스 자세. 스피커스야, 스피커스. 뭐해 이제? 한국은 한국 한글인가 보도. 그러니까. 그럴듯한 지치합니다. 날 보지도 않아. 그치, 이거만 보고 있어. 앉아. 이거 보이세요? 이게 원래 깨끗했던 벽인데 테리가 어느 한 날에 이쪽 면만 다 뜯어놓은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솔직히 이게 화났지만 참았거든요. 참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또 어느 한 날 이 이면 전체를 싹 다 뜯어놓은 거예요, 이렇게. 그래서 약간 이쪽 면은 멀쩡하고 이쪽 면은 엄청 이 상태로 유지가 됐었는데 그제 오빠가 먼저 집에 와서 봤는데 요만큼이 더 뜯어져 있던 거예요.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데 얘는 꼬리를 흔들고 있고 오빠는 화도 못 내겠고 그래서 누가 그랬어? 누가 그랬어? 이렇게 하니까 또 잘못한 건 알아가지고 눈치 보면서 소파 밑으로 도망갔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주말을 맞이한 김에 이 도배를 다시 부분적으로 해볼까 해요. 다행히 저희 직업이 인테리어나 건축 쪽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 싹 다 정해서 했었거든요. 그래서 자재가 남은 게 있어가지고 일단 넉넉하게 치수를 잘라왔어요. 네 죄를 알렸다 이놈의 테리야. 네 죄를 알렸다. 테리야 내가 지금 뭐하게? 네가 잘못한 거 수습하지요.
그냥 물풀로 붙이면 된다고 해서 물풀을 사용해 발라줄 거예요. 일단 조금 뜯어진 데는 울렁울렁하긴 한데 이렇게 붙었어요. 멀리서 보면 많이 티 안 나니까 괜찮겠죠? 이거 이염 방지하는 티슈인데 혹시나 테리 이염 되면 안 되니까 넣어줄게요. 지금 테리는 이제 영양제는 3주째 먹이고 있고 이제 다리 레이저 치료하는 거는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. 병원에서 일주일 한 번씩 물리치료 받으러 가는 거는 지금 5주차 넘어갔는데 테리가 다리를 저는 거는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. 근데 이게 3kg 넘어가서 이제 아예 빠진 상태로 있어서 조금 안 아파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좋아져서 안 아파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것도 많이 줄었고 이제 걷는 것도 많이 좋아졌어요. 이 뒤쪽 왼발 이쪽 다리를 많이 절어가지고 옛날 제가 이렇게 맞춰주고 했는데 지금은 또 몸매서 안 뛰게 해주려고 하는데 얘가 워낙 활동적이라서 좀 안 놀아주면 되게 심심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새는 집 안에서 많이 놀아주는 편이고 산책은 첫 주는 산책을 아예 하지 않았고 둘째 주는 10분, 셋째 주는 20분, 넷째 주는 30분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. 지금도 다섯째 주인데 30분 정도 하고 있긴 한데 산책 시간이 너무 긴 건 또 강아지 아직 관절이 완벽하게 낫지 않았는데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그냥 이 상태 유지해 줄 생각이에요.
던진 거야? 엄마 지금 던진 거야? 나도 던졌어. 어쩔래? 어쩔 거야? 어쩔 거야? 조금만 질게, 조금만. 조금만. 산책 갔다 왔잖아. 조금만 질게. 조금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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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쉴게. 그렇지, 아이고 잘했어요. 엄마는 디프트 싫어해. 기다려. 텔이 안 쳐다봐. 기다려. 해줄까? 테리 빵!
나도 안 사고. 테리 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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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빵. 기다려. 빵. 기다려. 이리 와. 이리 와.